5과 본문 1은 무슨 얘기일까? 상위성은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내용 요약 1번. 1번. 다수의 사람들은 상위성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보통 그냥 하지 않나, 이제? 2번. 2번. 사실일까? 성공한 사람은 상위적인 사람이 될수 없을까? 3번. 3번. 상위성은 재능이 아니라 열정과 노력의 결과인 경우가 있다. 이다라고 하지 않고 경우가 있다라고 한 거는, 이런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 이게 열정과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자, 1번에 보니까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단단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대. 한 30, 40% 생략된다 그랬지요? 이거는 단골 구문이라 그랬지, 그치? 2번은 과거분사 구문이에요. 과거분사는 뭐가 과거분사라고 그랬어요? 본선 기가 명사 뒤에 나왔고 명사를 그렇지. 1번에 보니까 기프트, 재능 그랬는데 기분 투 해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제공되어진 재능이지. 그런 것들을 잘 묶어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2번엔 관점이지요. 이건 또 어떤 관점이야? 열정과 수고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관점이지. 너리시드부터 워크까지가 다 퍼스펙티브를 꾸며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팔로잉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더 팔로잉이란 말은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다음은 이런 말이거든. 얘는 단수 복수가 다 돼서 우리 교과서에서 어떨 때 단수를 쓰였고 어떨 때 복수를 쓰인 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은 몇 가지 예를 드립니다. 이거고 4번에는 관계대명사 주격이 나왔지, 그렇지? 대 이후에 주어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대 이후 전체가 앞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들을 설명해 주는 거지. 우리에게 말해 주는 몇 가지 예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본문 1부터 시작을 하자. 본문 1, Let your creativity unfold. Unfold 제목입니다. 펼쳐지게 해라 그런 얘기지요. 당신의 창의성이 펼쳐지게 하세요. Many think that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창의성은 하나의 재능인데, given to few people, 몇몇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원래, few가 부정어라 그랬지, 부정어. 여기서 지금 few people이라고 하는 건 몇몇 사람이 아니라 거의 주어지지 않는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어떤 사람에게도 제공되어지지는 않는 그런 재능. 그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재능.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몇몇 사람은 생각한다는 거야. Is this really true? 이게 정말로 사실일까요? Can't ordinary people like you and me, like부터 me까지 묶어야 되겠지?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은 can't be creative, 창의적이 될 수가 없을까요? 이런 얘기지. Following, 다음은 그랬지. 근데 앞에 정관사도 나오고 그랬잖아, 그렇지? 더 팔로잉만 가지고는 단수라고 판단하기도 쉽잖아요. 당연히, 그치? 여기서는 아가 나왔기 때문에, 아. 왜냐면, 비동사 뒤에가 some examples,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주어가 복수를 쓰였다는 거야. 더 팔로잉 같은 경우는 그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게 단수면 단수 취급, 복수면 복수 취급을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되게 중요한 수의 일치 문제예요. 자, 다음 몇 가지 사례인데,
Tell us,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not a matter of talent or gift. 재능이나 선물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 말해주고, not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뭐다? is a matter of perspective. 관점의 문제다. 라는 걸 말해주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열정과 수고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공급되어지는 그런 관점의 문제다라는 몇 가지 사례가 다음에 제시가 된다. 그런 얘기지.